코로나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이면서 동시에 재활용은 늘려야 할 텐데 여기 인공지능 AI 로봇이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재활용 선별장. 각지에서 수거해온 폐기물 봉투가 들어오고 곧이어 로봇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닥터 B라는 이름의 이 로봇. 갖가지 폐기물이 뒤섞인 속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류만 쏙쏙 집어냅니다. 1초에 10장씩 사진을 찍어 자신의 데이터로 축적하면서 이 사진들을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어떤 쓰레기인지 식별한 뒤 골라냅니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재질별, 용도별, 형태별로 해서 58종을 인식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많은 양이나 컨베이어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하지 못하는데. 아직은 헛손질할 때도 있지만 데이터를 축적해 갈수록 똑똑해져 선별 능력과 속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선별장에는 바람을 이용해 가벼운 종이와 비닐을 골라내는 로봇, 또 이렇게 빛을 통해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골라내는 로봇이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걷어내거나 최종 선별된 폐기물을 운반하는 건 여전히 사람 몫이지만 로봇의 작업 영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광학 선별기나 비중 관리 스틱 같은 이제 최신식 기계가 구축된 만큼 앞으로 점점 더 재활용되는 자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아직 50% 정도. 작은 조각까지 찾아내는 AI 로봇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